먹고는 떡볶이하고 그리고 그 뭘까 그 찹쌀 도너츠하고 달리기를 했대요.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찹쌀 도너츠가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떡볶이가 1등을 했습니다. 넘어져 있는 찹쌀 도너츠한테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떡볶이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야 너무 실망하지 마. 너도 다음엔 또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줬더니 찹쌀 도너츠가 몸을 빼면서 신경질을 보면서 야! 두드리지 마! 설탕 떨어져! 그러면서 짜증을 냈다는 얘기예요. 찹쌀 도너츠는 설탕이 있어야 맛있지 설탕 없으면 맛없어서 못 먹을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의 신조 여섯 가지라는 신조를 말하면서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지식을 초월하는 게 상상력입니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현 시대의 상황은 우리를 애워싸고 압박하고 도무지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살 수 있고 꿈을 가지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해진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여섯 가지 신조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 어떤 의학 박사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하면 육체가 면역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란 놈도 왔다 도망가지만 시름에 젖어 있고 한숨하고 낙담하고 이러면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바이러스 요만한 것만 와도 대번 걸려요. 대번.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안 믿는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은 그들의 죗값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는데 그런 중에도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찬양이 넘쳐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로 이러한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과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종결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우스스하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이런 아주 우스스하리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었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는 겁니다. 중지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시오니,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체를 안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은 죄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들의 죄 몫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했을 뿐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행위와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죄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도전하거나 오히려 핍박하고, 바로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죽이고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죽어야 마땅했어요.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채찍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심판의 진노를 극복했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지금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전염병이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창궐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압박받고 모임에 제재를 당하고 얼마나 불편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시인도 이 사실을 노래했는데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채찍이라고 그랬습니다. 채찍은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나 소를 부릴 때 채찍을 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극을 줘서 빨리 달리게 하고 일을 잘하게 하고, 이게 채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는 매,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려서 우리를 견책하고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때 비록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의 우물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여러분,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들이 돼서 그 우물을 만난 자, 그 샘솟아 솟아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는 게 감사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합니다.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감사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돼요. 크게.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이 구원할 자고, 내가 의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믿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안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폐렴 걸릴까 봐 두렵고, 사업 망할까 봐 두렵고, 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환경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무지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랬어요. 힘주시는 하나님. 요새 힘 빠지잖아요. 멘붕에 빠질 그럴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그냥 녹화 영상으로 실시간대로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는 강요하지 않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만이라도 와서 띄엄띄엄 앉아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새벽 기도하자. 이런 때가 기도할 때지 이게 그냥 지나갈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일부 예배 때 선언했어요. 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노래예요.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자연의 그 기쁨을 노출시키고 싶어해요. 그죠? 이순자 권사님도 아마 엄청 노출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것도 신소재를 개발해서 막 이랬으니,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데 나는 앞에 말은 못 보고 뒤에 뭐 봤네. 뭐 영어로만 쭉 써있어요. 나 같은 무식자니까 영어 볼 수도 없고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그것도 이순자였으면 쉽게 알았는데 뭐 영어로 리 해놨는데 리가 뭐 닐락신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새는 카톡이 하도 많이 와요. 그래서 지난 뒤에 그 다음날 보니까 아이 좋은 소식이더라고. 그래서 그저 댓글을 달았어요. 축하한다고, 감사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싶어야 되고 자랑하고 싶어야 되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처형당해 죽어야 할 사형수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서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 수양관에는 영어 캠프를 하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그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지금 절반 정도, 11월 기간에서 절반 지났을 때 찍은 동영상인데 그 어린애들이 군대식으로 오와요를 맞춰 앉았더라고요. 방에 앉았는데 이러고서 부동자세로 앉았어요. 딱 양반 자세하고. 그 어린애들 무슨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딱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뭐 죽겠는데 이러면서 여기 와서 이제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나는 천국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같이 짜고 얘기하듯이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왜?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서도 메시지를 선포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신앙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나는 메신저로서 왜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예수가 전달되지 않았고 나는 뜨거운 예수를 바로 전파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냉랭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 충격이에요. 충격. 난 오늘 예배 다 마치고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그러려고 그래요. 어린애들이라 안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다 문제 있는 거다. 우리가 복음의 불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기 때문이지 지금 수양관의 영어 캠프 들어온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떻게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이 모습 막 찬양을 할 때 그 어린 것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또 잠시 메시지 전해달라 내려갔다 올 겁니다만은 그러고서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영어 캠프인데 하루 종일 어떻게 그 어린애들이 견디고 있냐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애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욕 그리고 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이유와 목적 이 의식을 심어주니까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국제학교의 전초전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내 자신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당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처럼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구원 받았으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면 그냥 구원 받겠거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미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내가 사전에 소개받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공립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데 도저히 신앙인의 양심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없다 해서 사표 던지고 나와버린 사람이에요. 내용인 즉 동성애를 가르치고 차별금지법을 가르치는데 인권이라는 포장 속에 가정을 허무는 이 전교조들이 학교를 다 장악하고 그 교육을 주입시키는데 뭐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너희들은 각자가 인권이 있는 거야. 너희들의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 선택권이 있어. 그건 부모도 강압하면 안 되고 선생님도 누구도 너희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너희의 고유 권한이야. 이게 차별금지법 속에 담은 인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좌파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가장 공고한 결속체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다 흐트러버리고 이게 지금 좌파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야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그냥 멍청해가지고 시킨 대로 따라가거든요.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엉벙덩벙하고 그래. 그래서 그 젊은 교사가 16년 선생하다가 도저히 내가 크리스찬 양심으로 이런 걸 가르칠 수는 없다 때려치고 나와버렸어요. 언제 기회 되면 직접 한번 불러서 간증 들어볼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어떤 선생님으로서 왜 그 임용고 씨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데도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나왔는지를 들어보고 정말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 일변도 없고 믿음 제일주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인생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걸고 거기다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요새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지만 가끔 회의나 몇 건씩 어제도 뭐 세 건을 했지만 사실 멘붕에 빠질 정도로 한가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충격을. 엄청난 도전과 자극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뜨거움 이게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천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막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 29절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찾고 그는 감격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눈치코치 보지 않고 체면 다 내려놓고 와보시오 와보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와보시오. 와보시오! 이랬어요. 여러분이 진정 주님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우물가의 여인 같은 똑같은 행동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주어졌듯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빨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 찾다가 인생 다 가요. 때 찾다 세월 다 가요. 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으로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 죽어야 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 영혼의 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려주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좋은 결과가 자기 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뭐 다 자기 노력, 자기 재주,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축복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은 죄로 따지면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전도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